잘 들리세요? 오케이. 자, 이쪽 이쪽으로.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아, 진짜로. 예, 좀 오늘 제가 평소 방송하는 것보다 좀 일찍 했는데, 예, 많은 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반갑습니다. 아, 이게 모자 머리가 맞네, 이게. 이거 사이즈 잘 맞죠? 프리 사이즈. 프리 사이즈. 아, 프리 사이즈네. 나 머리 커서 잘안 맞아, 근데. 이게 뭐야? 근데 이거 어디서 쿠팡에서 구한 거 이게? 쿠팡 3개 만 얼마인데 묶음 배송. 묶음 배송이야? 블랙은 4개 주더라, 근데. 자, 여러분들 일단은 저 이제 파키랑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좀그 같이 급하게 좀 합방을 짰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왜? 아, 집이 너무 좋았어. 집이 너무 좋아? 너 어디 사는데? 난 경기도인데 내집 아니야. 친구 집. 아, 친구 집에 얹혀 친구랑 살아? 같이 살지. 너 친구 집에 왜 얹혀 살아? 이제 얹혀 살지 않아. 다음 달부터. 아, 직구했어? 구했어. 서울로. 야, 너저 7월 달에 번 돈으로 이제 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바짝 땡겨가지고 지금 그걸 갈 거야. 갈라고. 바로 바짝 구했지. 땡겨가지고. 아니, 근데 약간 그런 얘기가 있어. 그 이제 좀그 바짝 땡기는 건데, 이제 무엔터 멤버 자리랑 그 돈이랑 교환한 거 아,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네. 아, 몰랐어. 아, 그렇게 진짜로? 너 생각할게. 약간 우울했던 거 아니었어? 내가? 아, 나 완전 상관없어. 아, 진짜로? 떨어져도 나 그런 거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라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 붙은 거. 아, 근데 약간 좀 표정이 약간 드러나더라고. 난 내가 봤었거든, 영상을. 아, 그거 그때 잠깐 서운했지. 잠깐 그랬는데 그 택시 타고 나니까 괜찮네. 집 갔어. 아, 일단은 자,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일단은 그 우리가 이제 처음 본게그 어제 필매 결혼식. 결혼식에서 예, 처음 만나. 필매 결혼식에서 옷은 많이 봤는데, 근데 네 항상 이 복장으로 있었잖아. 그렇지, 그랬었는데 그렇지. 이제 마스크 쓰고. 가만히 멀뚱멀뚱히 네가 뭐야 그 만식이 아 만식 씨 옆에서 계속 이렇게 붙어 다니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궁금한 게 필매 결혼식 필매 알아? 아, 알고 있... 필매 형이 모르고 그 꼬니 누나만. 아니, 야, 잠깐만. 아, 감사합니다, 형님. 아, 고맙습니다. 라디오야. 5일계 고아. 와, 5일. 어. 오일? 오일머니야? 5일이 써 있으면 아, 그냥 오일군요. 5일 오일. 리액션 아, 해주면 되는 거. 오일? 감사합니다. 5일.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형. 아니, 근데 모르는데 왜간 거야? 필매 결혼식에는? 모르는데 가긴 해야지. 그한 명이라도 알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쌍방 다 알아야 아니, 돼. 나 이제 너무 웃겼던 게, 아, 팬카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너무 웃겼던 게, 그, 뭐야, 아는 사람이 딱 없어 보이더라고. 그래도 딱 보니까는 이제 멀뚱멀뚱히 딱 네가 서 있더라고. 그러니까 만식 씨 옆에서. 만식 씨랑 아는 사이라서 그런 만식이 형 원래 알아서 같이 간 거지. 거야? 아, 원래 알았었어? 원래 알았어. 롤 쪽이잖아. 롤 게임 쪽인데, 쪽인데 그형 이제 뭐 MCN 이던 쪽에서 같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됐지 그냥. 아, 그렇게 친했지 그랬지. 해가지고. 아, 꽃님 지인으로. 아, 그렇지. 꽃님 씨는 알아? 꽃 누나는 알지.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가도 누나도 되네. 이제 BJ 쪽 일, 나도 그쪽 일하다가 알게 된 거. 아니, 약간 필매 결혼식 때 약간 그게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초대받지 않은 자가 가는 게 그니까 나 약간. 모기 새끼 줄 알아, 사람이. 다, 나 알고 간 거야. 거의 멀뚱멀뚱 서 있는 거, 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 이러고 있던 거지. 그래, 인사해야 되는데, 아, 다. 존나 답답했겠다. 그렇지, 서로는 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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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그치. 왔어 하는데, 나는, 안녕하세요, 아, 맞아, 밖에. 거기 시조새도 있었어. 아, 그 조세는 알았지, 조세는. 아, 그래, 조세도 거기 딱 가서 딱 만났는데 혼자 와가지고 혼자 딱 묵묵히 그냥 밥 먹고 딱 그러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걔 나랑 비슷해서 사자. 아, 사자. 진짜로? 이러고 가더라고, 이러고. 아, 잠깐만, 근데 너 이제 무엔터 그쪽이랑 이제 봉준이랑 이렇게 그쪽이랑 이제 엮이기 전에 너가 그 어디 쪽이랑 이제 좀 어디 원래? 원래는 그내 마이너판 거기 부산 쪽에 시조새 크루 애들 있잖아. 부산에 아, 거기 시조새 쪽이었어? 거기 애들 파난 쪽은 아닌데 걔네들이랑 좀 어울렸지. 거기 파는 아, 좀 아니었는데. 벌써부터 약간 선을 긋는데? 아, 아니 근데 아니? 아니 그랬다고. 그러니까 파는 아니었는데 오케이, 그럼 걔네 딱 말할게. 시조새랑 가는 길이 달라? 지금 완전 그냥 물 가리다 할때물 워터 파이어. 야, 이거 2주 동안 한번 성은을 한번 딱 얻더니 그 이후로 약간 좀 가는 길이 다르다. 아, 근데 그게 맞아. 나도 먹고 살아야지. 잠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뭐야 봉준이 이제 거기서 이제 무엔터에서 이제 뭐야
이제 나가리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좀 풍력 좀 어때요? 요즘 뭐 괜찮아? 풍력? 어머 비슷비슷한데 조금 떨어졌는데. 아 조금 떨어졌어? 조금, 확실히? 조금. 아 진짜? 근데 뭐 그 정도로 또 감지도 없지 나는. 아 부산에서 그럼 친구네 집으로 이제 이사 온 거네? 아 부산은 잠깐 갔던 거야 내가. 아 잠깐 부산 한 달 동안. 그럼 약간 지금 홈리스 상태네. 어 그렇지 살짝 그렇게 됐지. 아 그러면 이제 이사 가고 나서 하고 싶은 합방이 되게 많겠다. 아 그렇지 서울 가는 이유가 일단 한방 많이 하고 도철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친구는 뭐 하는 분인데? 아, 나 같이 산 친구 그냥 회사 직장인인데 얘는 이제 연기할 때 알던 친구 아 연기할 때? 내 친구 형 진짜 좋아해 아 코빠, 진짜로? 코빠기 아 진짜로? 약발방 맨날 봐 이렇게 하면서 코빠기가 별로 없는데 아 진짜로? 아 그래? 진짜 좋아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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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러분들 진짜로 그 저 나 근데 나 너 나이를 몰라갖고 네가 형님이라고 딱 먼저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지 근데 수염이 많나가지고 아, 수염 수염 때문에 나 스물아홉이야 아 스물아홉? 스물아홉 아 스물아홉 형 몇 서른? 나 서른네 서른네시고 남순이랑 이제 팔구라인? 어 나랑 두 살 터울이지 아 두 살 터울 틀 어 그때 봤던 저기들이 봉준이가 서른 봉준 서른 아 한 살 차이구만 그렇지 어 그래 나이 차이 별로 안 나 자 여러분들 그 이제 바로 그 틀 왜? 내가 틀이라고? 아 87라인 87라인 약간 좀 그게 좀 있긴 있지 어제 필메랑 나랑 동갑이야 아 필메 형님이다 어. 어제 근데 이제 결혼식 진짜 와 대박이긴 하더라 그러니까 다 BJ밖에 없어 웬만하면 결혼식 많이 가봤어? 결혼식 많이 갔지 아 많이 갔었어? 축가 때 많이 가 축가 아 축가? 축가 어떤 이 노래 잘한다더만 아 나 조금 뮤지컬 해서 뮤지컬은 전공인데 그냥 가요 같은 건 조금씩 이제 하지 오 고음 어디까지 올라가? 고음은 그래도 뭐 3옥 그 한 3옥타브를 찍는다고? 3옥도 가능 아니 내가 네 거 그 방송 들어가지고 보니까 김동률 노래 부르고 하더라 김동률이 약간 좀 음폭 차이가 크잖아 아 이제 그 스타일은 그때 이제 변신 또 하고 아 중동률이야? 중동률 어, 애들 몇 명 지어줬어 중동률이라고 중동률이야? 중동균도 있고 많아 하동균 중동균 야 그럼 오늘 파키랑 같이 이따가 좀 노래를 한번 해봐야겠네 여러분들이 근데 사실 내가 너한테 아까 그 낮에 너 이제 24시간 방송하고 있었을 때 파키하시면 여러분들 24시간 방송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구독자 1만 달이 어 맞아 만 달이 어 유튜브 이제 구독자 1만 달이 찍은 기념으로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만 달이 찍을 때마다 이렇게 24시간 계속 방송하는 거? 아 그건 아니고 그 절대 아니야 대체 너도 존나 힘들지 어 그거 절대 아니야 나 존나 방송 못해 오늘도 그거 어제 아니 2초 남기고 원래 타이머 짰거든 2초 남기고 딱 만 명 넘었더라고 아 진짜 누가 캐쳐서 나한테 보냈어 미친놈인 줄 알아 매니저 그것도 매니저야 고정 매니저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 진짜로 너 토종 한국인 맞지? 충남 태안 사람이에요 아 충남 태안 아니 사실 이 말투를 여러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원래는 사실 이 말투가 난 진짜 궁금했던 게 솔직히 난 이제 감스트랑 같이 이렇게 그 판도라의 상자 했었는데 봤었어? 어 누가 그거 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짤만 봤어 어 기분 어땠어? 어 딱 봐 뒷담이던데 아 근데 사실 원래 그 콘텐츠잖아 뒷담 뒷담가는 거 방방바 합법적 뒷담이야 난 방방바쟁이라 방방바쟁이라 괜찮아 그런 거 아 괜찮아? 싸발 하지 말라 그러는데 계속 싸발 하던데 아 형이? 어 하지 말랬어? 하지 말라 그랬잖아 영상에서 어 그래? 어 내 거 좀 하지 말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 형이 이랬다고? 어 아 진짜 나 그 자리에서는 뭐 써줘서 고맙긴 한데 뭐 이렇게 이런 것밖에 못 들어서 아 그래도 써도 되는구나 싶었는데 아니 약간 요 이미지가 여러분들 저는 사실 그 중동 아랍 IS 이미지를 예전에 그 테러리스트 이미지를 나 뭐 때문에 영전당한지 알지? 어 아까 들었어 아까 시청자가 나한테 왔는데 그걸 하라고 하더라고 뭐가? 그 형이 뭐 말하는 거를 하라 해 나보고 만나자마자 그래서 아 미친 그 시청자들 하지 말라고 광고서 IS 대원인데 그 새끼 아 그러니까 미쳤어 내 팬들 이제 부를 때 약간 좀 악성으로 부르는 이제 부분이 이제 나는 이제 알라견이라 그래 아 진짜? 알라견이라고 근데 아 근데 너도 약간 좀 무기 들고 그러던데 방송 화면에서 그 저기 비비탄 총 이렇게 그건 좀 꺼내가지고 아 그거 미친놈 네 인박이를 올렸는데 내가 그 짤만 보낸 거야 나 솔직히 말할게 너 그때 영정당할 줄 알았거든 나는 진짜로 나 그게 약간 국제사회에서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IS가 조금 약간 그 뭐 대장
사장도 죽고 뭐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 사이면 딱 보다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조금 시들해졌기 때문에 아 그래도 이거를 약간 총을 든다. 이건 약간 아 이러면 안 돼. 나 이상해져. 의심한 거 아니지요. 아 나 안에 비비탄 비비탄도 보여줘서 비비탄 이거 딱딱 해가지고 여기 안에 흔들어가지고 그게 총이겠냐고. 아 그렇지. 어 근데 뭐 총 들고 약간 막 알라우 아크바 이런 거 안 했지. 아 그런 거 안 했지. 그냥 가만히 여 비비탄 총이다. 아 진짜로? 나도 장난감 가질 수 있잖아. 그런 거 그런 것만 잘 남기지 말라고 팩트를 써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내 얘기가 이제 올라가면서 갑자기 나는 아 형도 올라갔어. 코트는 게임에서 저지랄해가지고 영정 당했는데 파퀴는 저거 방송에서 총 들고 저렇게 했는데 야 하면서 애들이 막 이제 엄청 거기다가 몰입을 하면서 막 살을 덧대잖아 거기다가. 아 진짜 근데 방송국 이제 아프리카 관계자도 잘할 것 같아. 나가 안 시켰을 수도 있어. 아, 너 근데 경고 전화 안 받았어? 경고? 어, 받았던데? 전화 왔었어? 전화 왔었어. 근데 아 그걸로 온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딴 거. 뭘로? 어, 그 횡단보도. 아, 횡단보도. 어, 나 분명 건넜다 생각했는데 딴 데더라고. 아, 횡단보도를 그런 걸로. 아직까지 크게 운영자님들한테 그런 레이더망에 걸리진 않았어. 아, 그렇지. 절대. 난 준법 보이라. 그 실수 무단 횡단했던 거 하나 잡혔더라고. 이제 조심해야 돼. 그냥 경고는 진짜로 조심해야지. 근데 지금 아까 지금 베비 베비 나 신청했어. 올해가 아니 이번 달 초에 해서 이번 달 말에 나오지. 아 무조건 되지. 그럼 크게 뭐 이렇게 뭐 경고받고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렇지. 나 건널 때도 횡단보도 보여주면서 찍어 이렇게. 와 나는 복귀하고 나서 이제 GTA 하는데 이제 그냥 이제 RPG7이라는 그 알아? 그 RPG7? 뭐야 그게? 그 이제 그 알라봉이라고 그러잖아. 아 자꾸 그쪽으로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나 그래가지고 알라봉으로 이제 그 경찰들을 쏘면서 가라 뭐 알라봉 한 방 맞아라 이렇게 하면서 경찰을 쐈는데 경찰차 한번 떠뜨렸는데 운영자님한테 바로 연락 왔었어. 방송 끝나자마자 코트님 안 돼요 그러더라고. 아니 게임에서 폭발하시고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약간 좀 그렇지. 좀 쌉성지 좀 해야 돼. 서비스 아 진짜로? 넌 GTA 안 했지? 아 난 일부러 안 해. 그렇지. 난 절대 이 모습으로 절대 난 무조건 정지야. 아니 나 진짜 궁금한 게 네 말투를 난 진짜 몇 년 전부터 이제 들었었단 말이야. 그게 이제 뭐냐면은 내가 봤을 땐 세 명한테 영향을 받았다. 세 명? 꽈뚜루. 뚜루. 그리고 압두랄리 과로사. 과로사. 그리고 가브리엘. 가브리엘. 이 말투 쓰는 사람이 딱 세 명 있어. 딱 세 명 있지. 세 명 있는데 누가 가장 너한테 큰 영향을 줬어? 굳이 그렇게 큰 영향 없는데 내가 딱 세 명 다 봤어. 근데 과로사는 패스. 과로사는 아니고. 없고. 그 뚜루님이랑 그 까브리 갑살이랑 이렇게 했는데 난 그 영상 그냥 원래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그럼 그들의 영향을 안 받고 너가 이 말투를 창조해냈다 뭐 지금 그런 말인가? 아 영향은 있다. 아 영향 그지? 영향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는지 얘기를 해보라 이 말이지. 아 왜냐면은 판도라 상자 때도 감스트 씨랑 나랑 이제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감스트도 그러더라고. 카피캣이라고 하면서 카피룸룸 다 들었지. 이게 좋게 얘기하면 오마주, 나쁘게 얘기하면 카피캣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지. 얘기해봐봐. 카피어도 근데 얘네들 알아. 내가 카피로 재밌다는 것보다 내 어떤 행동이나 저 센스 같은 거로 재밌는 거. 아 진짜 채팅창에서 좀 많이 올라오잖아 약간. 까뚜루 뭐 따라하냐 어떤. 따라하냐 뭐 그렇게 그거 근데 처음에는 괜찮은데 계속 이제 또 올라오고 그럼 좀 약간 좀 기분 좀 그렇지 않아? 아 괜찮아. 걔네는 방금 들어오네. 나 모르는 애들. 이제부터 너 시작이 계속. 너만의 시그니처가 있다. 그렇지. 아 맞아. 그럼 괜찮지. 자 여러분 바로 자연스럽게 좀 짤터리 토크쇼로 좀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게 짤터리가? 짤터리 토크쇼 이제 합방할 때마다 조금 뭐 시청자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짤터리 토크쇼로 자 첫 번째 본인의 시그니처 말투 복장 어디서 영감을 얻었는지 방금 했던 질문. 비슷한데 이런 모자랑 안경이랑 쓰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내가 봤을 때는 뭔가 좀 영향, 어떤 영감을 갑자기 어떻게 하다가 이건 없어. 나 그냥 쿠팡에다가 아람 모자 치니까 이거 나와서 그냥 이거밖에 안 팔아. 이 컨셉을 해야겠다 어느 날 그냥 그렇지. 옷이랑 풀세트 있거든. 그래가지고 진짜로? 이제 그걸 속이면서 시장에서 사장님들 있잖아. 할머니, 할아버지 속이면서 이제 하다가 안녕하세요 그냥 잠깐만. 한국 사람이죠. 이것도 진국이가 컨셉 잡아줬다 그러는데? 아 그건 아니야. 진국이가 이런 거 외국인 하자 했는데 이거 만든 거 창조는 나지. 아 너가 약간 좀 이국적으로 생겨가지고 이 말투와 어떤 재미들 그래서 그랬던 거야? 내가 창조. 하지만 진국이와의 어떤 합방으로 창조되긴 했지.
그러면 너 약간 말을 애매하게 하는 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아, 왜 난 내가 열심히 해서 됐다 생각하는데. 아, 진짜로. 아, 근데 친구 영향이 없다는 건 아니야, 절대. 연락하고 지내? 어, 연락하지. 아, 진짜. 전화하면 나디쇼 한다 그러더라. 힘들다고. 아, 힘들다고. 나디쇼. 자,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그 진국이랑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둘이서 이제 얘기하다가 형 좀 약간 이국적으로 생겼으니까 형 약간 좀 그런 복장 어때? 아랍 사람 복장? 어, 그거 괜찮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 그건 아니야. 그냥 그러면... 그 캐릭터 하자. 그런 외국인 노동자 캐릭터. 아, 해서. 외국인 노동자라는 큰 틀을 잡아 주고 이제 너가 아, 이게 어떤 사람을 해야 될까? 그치. 하다가 고민하다가 아 그래 그래 오 그럼 말투나 어떤 어. 이 사람 아 그럼 그러면 진짜 파키 거지 그렇지 어. 캐릭터 만든 거 내가 어떻게 보면 만든 거 어 그럼 파키 거지 어 그래 만수르 길만 걷자 그래 수수르 자 두 번째 거 자 약 2주간의 무엔터 사실 파키 하면은 진짜 그 무엔터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어요 아, 사실은 그치. 정말 엄청난 그 반등 효과 그리고 파급 효과를 이제 또 받았으니까. 근데 좀 준비한 짤이 있는데. 어, 짤? 어. 어, 야. 뭐. 아니, 일단 이 얘기부터 하자. 그 파급 효과 2주 동안 했잖아. 2주 됐지, 지금. 7월 이제. 4일부터 해 가지고 7월 16일까지 해 가지고 거의 어. 2주를 했더라고. 어, 맞아, 보니까. 맞아. 그 어땠어, 기분이? 아, 일단 그 랜덤 게임 어. 그 봉준영 콘텐츠 나갔잖아. 어, 어. 거기에서 일단 일단 내가 재밌게 해 가지고 나한테 다 그게 오더라고. 그래서 방종하고서 내가 켰는데 다 나한테 와가지고 그 돈 받아서 이제 애들이 나 좋아해주고 다음날 아. 솔바 켰는데 어. 또 막 2,000명 넘게 되고 내가 사실은 랜덤 게임 못 봤는데 랜덤 게임에서 이제 그 1등한 게 너잖아 나 1등 했지 1등 해가지고 1등 한 사람한테는 상금과 50만원의 상금과 어, 상금 50 그리고 또 약간 좀 그 무엔터 파리 이런 거 괜찮 이런 거 하라고 이제 봉준이가 시킨 거야? 아니 무엔터는 어.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연락 온 거야 아 뭐 같이 그냥 내가 어. 그 다음 날 2천 찍고 어. 그 저녁에 무엔터 회식이 있었는데 그걸 부르더라고 와서 밥 먹자고 아. 밥 먹고 내가 그날 집에 가서 아 30분 봉준이 눈에 들었구나 아 그건 거 같아 딱 아.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30분만 키자 했거든 캔바 어. 캔바 켰는데 어 내가 사다리 타기를 했는데 시청자랑 어. 갑자기 노방종이 걸렸어 어. 봉준이 킬 때까지 아. 그래서 대기방이라는 큰 그림이 아다리가 존나 잘 맞았네 그냥 딱딱딱딱딱 그냥 테트리스 아. 그래가지고 만달이 이제 넘기고 아 진짜 BJ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난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 학고들이 진짜 어렵다고 막 아 저 코트님 진짜 방송 뭐 이렇게 너무 힘든데 뭐 조언 좀 해주시면 안 될까 항상 이러거든 그러면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 언젠가 그렇지 방송 시작한 지 얼마 만에 기회가 온 거야? 나는 방송을 작년 12월에 시작했는데 파키가 생긴 지는 한 두 달 됐지 아 두 달 만에 한 달 부산 이제 2주 이제 여기 서울에서 와 봉준이요 이건 여러분들 근데 겸손 뭐 이런 거 솔직히 파키는 뭐 너 이 새끼 인성에 문제 있어? 아, 이 캐릭터만 좀 그렇고 이때 겸손해요. 아, 네. 이때 막 겸손 안 한 캐릭터고 겸손하지 마. 내가 따로 할 거야. 아, 그러니까 약간 좀 이간질 충들이 진짜 솔직히 힘들지. 아, 괜찮아. 나도 부러운 사람 있으니까 그 사람도 욕하는 건 아니지. 아니, 만만 형님한테 몇 달이야? 감히 네가 그렇게 뜬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얘기가 올라와가지고 어찌 보면 저 새끼 왜 저렇게 나대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야. 맞아, 그거 있어. 근데 그건 밥 안 받은 쌉선비들 그런 애들이고 난 재밌게 하자고 한 건데 뭐 불편하면 어쩔 수 없지. 아, 그런 것들은 그래도 좀 쳐내고 일단은 뭐 내기를 좀 갖는 그런 스타일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파키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사실 좀 무엔터의 어떤 파급 효과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얼굴을 또 알리고 했기 때문에 봉준이가 사실은 은인일 수밖에 없는데. 아 그렇지. 그 내가 너 이제 너 그 방송을 다시 보기를 이제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뭔데 이게? 요거 보면은 나 생일 때네. 이게 나오더라고. 이게. 부산. 그 보면은 이때 좀 모습이 수염도 얼마 안 자랐었고. 그거는 좀 초창기 수염. 그리고 이렇게. 오케이. 부산 애들 친구들. 이게 네 생파 사진이야. 내 생파. 기억나지? 맞아. 너 생일이 언제지? 나 6월 18일. 와, 얼마 안 됐네. 한 달 전. 한 달 전이네. 한 달 전과 지금이 너무나도 다르잖아. 지금 딱 보면은 그치, 좀 다른 많이. 이때와 무엔터의 그 무엔터에서 이렇게 있었을 때 그 차이점
무엔터 이렇게 회식 때 이게 사진이 보면 굉장히 또 대비된단 말이야. 아, 그렇지. 주위에 있는 사람 자체가 달라버리잖아, 그지? 어, 차례 사진도 사진과? 다르고 이 사진과 어, 상에 차려 있는 것도 다르고. 나 케이크 하나 있고 저기 어. 뭐 먹을 게 많잖아. 일단 저 때는 여기 케이크 하나 있네. 씨.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요. 와, 6인 1케이크를 해버리네. 200달이 때고. 아, 200달이 때. 200달이 많이 못 벌 때. 그렇지, 그렇지. 나 지금 차 전혀 모르는. 어, 여기 오연지 있네. 연지도 있고. 어, 야. 많이 있어. 이 주위에 너랑 같이 생파했던 사람들은 널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진짜. 아, 연락도 해. 다 연락 오고 다 연락해. 아, 진짜로. 이때와 이때와 이 느낌이 어떤 점이 다른 것 같아? 너가 봤을 때는? 느낌. 존나 힘들었다, 저때. 진짜 나 밖에 나가서 똥꼬치로 춤추는 맨날 2시간씩 춤추면서 살 다 탔어. 이거 보여? 핀츠야, 핀츠 팔이. 여기 하얼 그 까맣잖아. 선크림도 못 바르고. 아니 진짜. 아니 그럼 저 때랑 확실히 좀 뭔가 어떤 느낌이야? 이제 너가 학고에서 그냥 진짜 학고에 사실 성장하려면 어떤 계기가 필요하단 말이야. 아, 그렇지. 시조세 같은 경우는 진짜 위기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여자 문제가 딱 터져. 아, 뭔지 알지? 그래가지고 삭발하고 그러고 나서 그냥 뭔가 조선족 컨셉 이런 거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어떤 성장 드라마가 있잖아. 그게 있었지. 파키는 성장 드라마라고 하기에는 진짜로 2주간의 어떤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느낌이 어때? 넌 진짜 특이한 케이스긴 해, 진짜로. 난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이거 또 내가 뭐 말하면은 또 저 새끼 겸손 안 하네, 지랄하네. 아, 뭐 그런 거 신경 써. 아니, 내가 재밌어서 보는 거 아니야, 니네? 나 그냥 얘기하고 싶어. 왜? 아, 재미없으면 나가면 되잖아. 아, 자기의 능력이다. 뭐 내 능력도 있고. 그치. 봉준이 형의 힘이 당연히 있지. 아, 능력 있지. 아니, 능력은 난 의심하지 않아. 그래, 봉준이 형이 판을 제대로 깔아주고, 나 거기서 춤만 추는 거야, 이렇게. 아, 진짜 판을 제대로 깔아주고. 근데 그 차려준 거 그냥 열심히 먹기만 했을 뿐이다. 그치. 그거를 이제 뭐, 부파한 거라고 하면 생각하면 되지. 오케이, 오케이. 황정민 마인드. 그렇지. 이게 좀 모습이 좀 많이 있는데, 약간 좀. 이때가 좀 뭔가 그리운 느낌 같은 건 없어? 아니 왜? 아, 친구들 그리워. 아, 친구들 그리워? 보고 싶어. 아, 진짜로? 참 느낌이 좀 그때랑 약간 좀 대비가 되네요. 그래, 그 이제 파급 효과가 좀 있었는데 자, 이게 궁금해. 뭐? 무엔터 떨어지고 나서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저 사람들이랑 제일 친하게 지냈었잖아. 아, 그렇지, 그렇지. 제일 생각났던 사람. 진국이? 진국이. 진국이랑 제일 친하구나. 걔랑 친하니까. 걔가 내 합방 맨 처음 한 애라. 내 걔랑 그래도 많이 친하지. 그래? 그러면은 진국이한테 전화를 한번 해볼까? 진국이? 해가지고 오케이. 물어보자. 전화해서 왜 떨어졌는지 너가 한번 물어보는 거 어때? 오케이. 방송에서? 그의 피셜이 가장 친한 친구니까 진국이한테 피셜이 전화해가지고 그의 피셜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자. 이 새끼 방송 안 하겠지? 형, 진국이 방송 본 적 있어? 본 적 있어. 여기다 둘까? 여기다 둬도 되나? 여기다. 감 있으면 받아. 번호 유출할 때 국민 번호야. 진짜. 맞다, 너 번호 유출해가지고 욕도 좀 약사자. 한번 먹었지. 조심할게. 갑자기 신분 상승해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 살짝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안 봤네. 잘 가시고. 다음. 그럼 다음 사람 혹시 있어? 다음. 오케이. 다음은 또 누가 있지? 살짝 부산에 있던 애들로 전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만식 씨 하라고 하는데? 아, 만식이? 만식이 형? 근데 사실 뭐 근데 진짜 뭐 그렇게 친한 적이는 칭찬만 하겠지. 그러면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좀 약간 너의 힘듦을 같이 했던 사람 중에서 진국이 말고 또 누가 있을까? 솔직히 진국이가 다긴 해. 방송 중이라 그러는데 한번 살짝 들어가 볼까? 방송 중? 도망가야겠네. 들어가가지고 한번 쓱 물어보자. 왜 떨어졌을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 질문을 이제 그 좀 너를 생각해서 좀 이간질이 될 수 있으니까 나도 약간 좀 사려야 돼가지고. 무엔터 사람들이 이제 인터뷰했던 거. 사실 거기에 나온 내용들은 다 뭔가 안타깝다 이러는데 너랑 함께 하고 싶은 이유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러게. 그거 봤어? 잠깐만, 진국.
없는데? 어, 방송 안 하고 있네. 안 하고 있네. 조디가니? 어, 안 하고 있네. 아, 그러면 뭐 누구 없을까? 혹시? 어, 15기어 어때? 어, 괜찮다. 왜냐면 15, 괜찮다, 괜찮다. 어, 나 15기어 알아, 15 알아. 이제 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런 거 다 알고 하니까 살짝 어떻게 생각했을지 들으면 좋을 것 같아. 모카가 누구야? 아, 시 모카 거의 시조세 쪽인데 합방한 친구야. 아, 진짜로? 그래도 이제 네 생일 파티에 왔었던 사람이야? 내 생일 파티? 어. 아니 안 왔었어? 아무튼 네가 그냥 진짜 생각난 사람. 거, 왠지 거포기 형님이 퍼스트랑 또 이렇게 세컨드가 있잖아. 세컨드한테 전화해봐봐. 어. 딱 잘 말해주실 것 같아. 뭐 번호 유지 조심. 오케이. 시포기가 혹시 진짜 그 시우 폭격기라서 그런가? 아야, 그거 아니야. 아야, 시조세의 시, 시. 아, 시조세의 시야. 어. 야야야. 시우 폭격기가 아니라 얘들아. 어. 아니 이 시간대에 다들 전화를 안 받지? 뭐, 어. 형, 형님. 대변인들이 받질 않네. 뭔가 내가 봤을 때 너가 인맥 관리를 잘못한 것 같아. 아, 뭐지? 아니 진짜 거짓말 아니라. 어, 이상하다. 너 그 2주 동안에 너의 어떤 그 신분 상승 때문에. 아 이러면 안 돼. 원 받았잖아. 다. 사람이 처음이랑 끝이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 내가 봤을 때 아무도 안 받는다.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약간. 내 카톡 내용. 같이 지내던 사람들이 어. 내 그래, 카톡 내용도 다 보여줄 수 있어. 너 이제 네 자리까지 갈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 어, 아니 그게 아니, 다 연락하다니까 답장하고. 아 그래? 어 그럼. 왜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아? 왜 안 받아? 일부러 나 연맥이는 거야? 한 명이라도 통화해보자. 어, 야, 그래 너 한 명 아니 약간 오긴 한다. 맞아. 한 명이라도 통화를 한번 해보자. 오케이. 어, 뭐 니칸 모카 되게 많이 나오네. 오케이 그, 오케이. 오케이. 어. 그 시조세 친구 또 하나. 그쪽에 받으려나? 여자야? 남자인데? 남자. 니 어, 따내야겠네. 안 받아 씨발 진짜.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어 쓰리컷이 나니 어떻게 대박이다 니 진짜. 어 왜 이럴까. 어 그래 바퀴 고맙고. 어 바퀴 아 바퀴가 니카니 그래 왜 이렇게 목소리 비슷해. 어 야 형 아 반갑습니다. 아 니칸 씨 반갑습니다. 저 지금 BJ 노래하는 코트인데요. 아 코트 형 반갑고. 어, 뭐야 이 새끼 너를 딱 했다. 야 그냥 너 해. 어, 아 반갑습니다. 어, 역시 학군 학구야, 그지? 어, 그 저기 아이 니카님 저기 저희가 지금 합방 중인데, 혹시 그 그래도 저 뭐야 그 파키한테 무엔터 떨어지고 나서 가장 생각나는 사람한테 이제 연락을 했었는데 세 번이나 컷 당한 후에 지금 이제 네 번째 전화에 이제 지금 연결이 된 거예요. 예예 네 번째로 이제 예 네 번째로 이제 찾게 된 사람인데 이번에 무엔터 떨어진 거 알고 있죠? 아 무엔터 떨어진 거 예 알고 있죠. 예 통쾌했나요? 아니 저기 무지 그랬어. 아 궁금했던 게 어. 무엔터 떨어져 가장 생각난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이제 그 전화를 해보는 거였는데 예. 왜 혹시 왜 그 방송을 보셨나요? 아 방송 봤죠. 아 그래도 파키가 이제 그 신분 상승하기 전에 절친했던 BJ 동료로서 왜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일단 너무 불려요. 예, 예. 유튜브 쪽을 겨냥하는 게 낫지 않나. 아 유튜버로 전향을 해라. 어 그래요. 뼈 있는 한마디네. 그래요. 아 진짜 니칸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해 주셔가지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잘 가. 계속 시조세 쪽. 시조세 쪽이야? 어 조세 쪽. 조세 쪽. 아 조세 쪽. 어 조세 쪽 인맥이 많네. 어, 어 그쪽이 좀 다 일단 아 그래도 조세랑 가는 길이 다르다 그랬잖아. 다른데 어. 시초는 거기서 해서 이렇게 왔으니까 아는 사람은 아는 거니까 다시 회귀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리턴 한다고 내가? 그, 아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 아 그렇게 나왔지. 아 그럼 자 그럼 무엔트 떨어지 가장 생각나는 사람 이제 해봤고요. 자 다음 솔직히 이제 그 저 외모나 드립력도 괜찮은 편에 속하는데 나는 파키가 아까 우리 집에 오면서 택시 안에서도 어. 좀 남자 팬들이라든지 막 좀 되게 많더라고. 어, 귀여들.
여자랑 엮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여자랑 어. 뭐 시청자 말하는 거 섹독이 없는지 아니 뭐 시청자 시청자랑 하는 거는 이제 내 전문인데 뭐라고? 아 시청자랑 이게 연애라 이게 러브라인 나 이제 BJ랑 이제 난 이제 사귀고 있는데 섹독은 없는지 진짜 내가 궁금하더라고. 너 그 그동안 방송했던 모든 것들을 아효님 나오는데? 아효? 어 아유랑 합방했지. 아 아효 씨랑 이렇게 아는 아, 아유 내 탐방 가서 그 다음에 친해지고 합방해서 또 몇 달 있대? 나 몇 달 있대? 나 그때 잘 나갈 때? 그 초반 무했다 초반 몇 달이? 그때 몇이었지? 그래서 한 8, 7천 됐던 것 같은데? 아 8, 7천 때? 아 그때 이렇게 좀 근데 너가 이제 무했다 하기 전에라면은 사실 아유 방에 들어가기는 좀 약간 근데 아유가 잘 받아주더라고. 아 진짜로 착하고 좋아 잘 반응하고 방송감 너무 아 만 달이 넘었을 때 들어가가지고 만 달 넘을 때 들어갔구나. 맞다 아 진짜로 그럼 그날 뭐 했어 같이 아유 어디가? 아유는 집을 가가지고 밥 먹고 침대에서 뭐 리액션 나 그 뭐 이런 거 하고 있거든. 뭐 그런 거 리액션도 하고 놀았지. 너 뭐 근데 뭐 와이프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 내가? 왜냐면 BJ들 약간 그게 있어. 뭐가? 감추고 있다가 나중에 드러나면서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아들을 막 보여준다라든지 5살 6살짜리 막 딸 아들을 막 보여주면서 그러기도 하더라고. 이게 자기의 위치가 많이 떨어지고 나면은 진짜 자기 팬들만 딱 남았을 때 그냥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아, 그런 거 아니지? 그런 거 없어. 나 지금 여자친구도 없고 사귄 사람 대신 노노 절대 없어. 남친은 있다고 자꾸 남친 저기한데. 뭐 자꾸 나 퀴어 프레임 씌워 애들이. 아 진짜. 남자 오면은 남친 왔다고 그냥 다 엮고 만식경도 엮고. 아 진짜. 만식경도 엮어가지고 그냥 괜히 눈빛 이상하게 봐 더. 그 뭔가 약간 뭐가 너 수컷으로서 이미지가 나는 사실 진짜 살결만 닿아도 싫거든 나는 남자들 그런 게 있는데 그럼 진짜로 뭐 이렇게 여자한테 크게 뭐 이렇게 관심을 보이거나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일이 일단 먼저 일이 먼저야 나는 일이 먼저 일이 먼저 아무리 이뻐 보이고 그래도 안 돼. 아 진짜로? 그치 나는 일단 먹고 구실한 다음에 좀 틀 생기면 그때쯤에 아 잘 나갈 때? 조금 그래 나 여유 있을 때 이렇게 할 때 좀 사귀어야지. 야 난 이게 그 좀 뭐랄까 성욕을 컨트롤한다는 게 난 쉽지 않다고 보거든. 30분이면 되니까. 30분? 그러면 아요 씨랑 합방하기 전에 너 설마 아니 그런 거 보소 아니 그거 아니고 그거 들어간 거 아니지? 아 그거는 아니지 그거는 마인드 컨트롤 잘하면 돼. 아 그런 거 아니야? 좀 힘들긴 했었고 가가지고 아유가 의상이 그지 아유 나 봤어 실제로 봤는데 도발적이어서 야무지지. 그럼 진짜 파키가 약간 육봉다리 컨트롤 잘하네. 뭐? 육봉다리 그 뭐야? 아 육봉다리 나 육봉다리 삼의 다리 육봉다리 컨트롤 잘하네. 쥐가 나가지고 맨날 그래 아 그러면 뭐 여자친구는 그 방송하기 전에 만나서 그렇지 그러다가 헤어지고 아프리카 시작했지 연기할 때? 그렇지 막 그거 할 때 아 연기하면서 배우 생활할 때 그때 몇 살 터울이었어? 그때 몇 살이었지? 네 살이었나? 네 살 다섯 살 차이 하는 분이었는데? 그냥 직장인 직장인이라? 직장인 왜냐면 나 같은 이쪽 종사한 사람 같은 계열 만나면은 피곤해 힘들어. 아 진짜로? 좀 다른 계열끼리 만나 BJ 똑같잖아 일반인 만나는 게 좀 편하고 그치 근데 아닌가? BJ끼리 만난 게 나는 BJ는 BJ끼리 결혼을 해야 된다고 내가 어제 그 발언을 했거든. 아 진짜? 왜냐면은 오히려 역발상을 해보면은 진짜 BJ는 서로 간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맞고 또 서로 위치가 좀 힘들거나 그러면은 같이 머리 싸매고 고민할 수 있단 말이야. 아 그런 거? 장단점이 확실하게 있지. 근데 공개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면 이제 그때는 진짜로 파국이지. 아 좀 피곤해지겠네. 그지? 이 여자랑 내가 미래를 약속할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이 들었을 때 그때 공개를 하는 게 맞지. 봉보미 커플 봐봐. 누구? 봉보미 커플. 그 누구야? 왜 그래? 봉봄 커플. 이 새끼는 자기 은인에 대한 어떤 정보가 인포메이션이 1도 없네. 봄봄인 줄 알았어. 봄봄. 봄봄. 그래 봉준이랑 봄이랑. 오케이. 그래 되게 이쁘게 잘 만나고 저기 하니까. 잘 만나지. 그럼 이제 BJ는 좀 별로라는 생각이 좀 들나 보대. BJ 만나는 거? 뭐 BJ끼리 만나는 거에 대해서. 아, 나는 괜찮은데. 아, 진짜? 뭐 기회가 된다면. 야, 그게 진짜 괜찮아. 쏠쏠하더라. 나는 처음에 이렇게 난 공개 연애 하고 나서 욕을 뒤집어 먹었어요. 언제 공개했는데? 나는 이제 공개한 지 거의 한 달 정도 되는 거 같은데. 한 달밖에 안 됐어? 근데 어제 결혼식
그때 이제 옆에 같이 다니고 있었잖아. 봤잖아. 아, 봤어, 봤어. 어, 근데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근데 기억이 안 나. 아니 나는 여친인지 몰랐지. 아니 근데 바로 마주편에서 밥 먹고 네가 끄트머리 자리 있었었고 어, 그 옆에 만식 씨 있었고 어, 그 옆에 남순이 있었고 그치. 그 마주편에 내가 있었고 어. 내 옆에 아름이가 있었고 너랑 그러니까 그 뭐야 대각선 아. 거기였는데. 아 그럼 기억 나네. 어 얼굴 이렇게 사실 보이긴 했으니까 어, 그분이시구나. 어,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어때? 괜찮아? 그래도 기억 잘 안 나. 아, 얼굴 봐야 돼. 약간 어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그래요. 아무튼 저 뭐 그러면은 이제 BJ 뭐 연애 BJ도 상관이 없다. 그렇지. 잘 이어지기만 한다면은. 그렇지. 난 지금 혼란스럽지 않기 위해 여자 잘 돌로 봐 돌로. 요즘 그러면 너가 근데 그래도 이 얘기는 한번 해보자. 여자 여캠 중에서 네가 좀 마음에 드는 여캠이 혹시 있어? 아 진짜 이쁘다. 와 진짜 괜찮다. 아유 씨 빼고 같이 합방했으니까. 어 없어? 난 이런데 말 안 해. 도와? 너 어제 도와 봤어? 아 어제 도와님 봤잖아. 아 진짜? 결혼식장 오셨잖아. 어, 그래 도와님 봤지. 도와 어때? 도와가 네 스타일이야? 아 도와님 어 괜찮지. 어, 성격도 좋고. 아 근데 너랑 또 잘 어울릴 것 같다. 왜냐 너도 얼굴이 생김새가 진짜 굵직굵직하게 남성적인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 내가 또 탐방으로 또 친해졌거든. 전 미리 전에. 저는 아름이랑 사귀는 게 아니었다면 저 솔직히 말해서 전 요즘 우장창 지수 아 우장창 박사 뭐 소리야? 우당탕 아니 우당탕 지수님 방송을 봤는데 어 존나 귀엽더라. 아 그분 어 밖에서 봤지? 춤 추시고 하시지. 봤지. 어 나 왜 그런 스타일이 왜 이렇게 끌리지? 어 존나 귀여워. 그래 그래서 시청자 많으시잖아. 그니까. 그리고 밖에 나가게 얘 목소리도 그러고 뭔가 맹한 보이는데 되게 열심히 하고 방송도 진짜 거의 매일매일 출석을 하 진짜. 어 그러니까 방송 진짜 잘하셔. 열심히 어. 하시고 진짜 그 좀 입 귀여우시더라고. 어. 맞아 그 좀 없지 그런 캐릭터가. 아 그러니까 아름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좀 약간 좀 그 전 섹시 역캠인데 우당탕 지수 같은 분은 이제 좀 뭔가 어. 묘한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 그래 좀 굉장히 매력 있다. 이렇게 뭐 그치요? 생각을 한다. 어, 뭐 이런 생각, 거지. 생각. 아, 생각 정도지. 어 생각 정도지. 그냥 아름이 아 이제 제 살 깎아먹는 얘기니까 이제 그만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그래 뭐 색독은 없다. 없지 없으려고 하지. 없으려고 한다. 없으려고. 어. 그럼 방송하기 전에 이제 약간 좀 그 마스터베이션을 좀 이렇게 한다. 마스터베이션. 마스터베이션. 뭐야 그게? 너가 맨날 그 피자 트고 이제 그 들어간 데 있잖아. 혼업은. 아, 어. 아 근데 진짜 그게 좀 도움이 되긴 하겠다. 자꾸 뭐 그쪽으로 몰아가. 영화에 그 예전에 그 카메론 디아즈 나왔던 그 영화 그 메리에게 뭔가 특별한 일이 있다. 거기서도 봐도 남자가 이제 메리랑 이렇게 그 카메론 디아즈랑 이게 좀 소개팅 하려고 할 때 화장실에서 한 발 빼거든요. 아 진짜? 그러면 뭔가 약간 현타가 딱 오잖아. 아 그렇지. 현자인 상태에서 하면은 좀 뭔가 좀 여유롭고. 아 맞아. 아. 그런 느낌이 있네. 진정 간절하다면은 어. 그런 플레이도 중요하지. 어, 괜찮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바로 좀 넘어가도록 하고 컨셉 유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지. 나 진짜 이게 사실은 조금 그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 좀 내 우리 카페 대한 이제 팬카페를 나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 아, 팬카페.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너랑 나랑 합방한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오케이. 이제 내 팬들도 굉장히 연식이 오래된 팬들이 굉장히 많아. 그렇지. 인방 오래 봤던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인방결 정도의 수위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케이. 어, 파키 이렇게 딱 쳐가지고 딱 그. 어, 파키. 어, 파키. 어, 어 뭐 썼네 몇 개. 파키 잘생겼네. 어. 뭐. 코형이랑 합방한다길래 어 너 여기 앞에 아파트 어. 단지에서 있었어? 어 형 바로 집 앞에였어. 안 쫓겨났어? 어, 안 쫓겨났는데? 아 춤도 췄어 나 앞에서. 아, 스피커 진짜? 스피커 틀고. 아 진짜로? 어 제자 없던데. 놀아줘 전 멤버 이형 느낌도 나고. 아 이형님 많이 듣지. 진짜 너를 잘 모르다가 너랑 합방한다고 하길래 너가 또 방지를 또 걸어놨잖아. 아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네 방송을 이제 쭉 본 평가를 네 방송에 대한 평가를 하더라고. 어, 사람들이 중독미남 느낌인데 잘생겼네. 어, 이건 일단 너가 이제 굉장히 호감이라는 얘기야. 오, 처음에는 갑자기 처음 본 BJ가 상당히 뜨기를 봤더니 억지 컨셉으로 뭐라고? 그 억지 컨셉으로 꽈뚜로 갑이 클론 느낌의 말투로 방송을 하기를 안 봤는데 아 원래 이제 너를 좀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 컨셉을 버렸는지 평소 말투로 방송을 하는데 소소한 재미가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하더라고. 또 여기 보면 또 컨셉을 버리는 게 나은 듯. 처음에 컨셉 때문에 뭔가 비호감이 있었는데
아니 근데 왜 이게 비교를 비호감으로 여길 수가 있나? 아 근데 그 사람마다 케바케라 생각해. 왜냐면은 그런 거 뭔가 따라해서 살짝 불편한 사람이 있고 그런 거 해도 뭐 오 재밌네.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근데 있고. 너 혹시 그 사람 알아? 누구? 어 그 아프리카 대통령을 그냥 빼다 박아가지고 모든 말도 아니 아, 제발요. 아 왜 그러세요? 짭조 짭조세. 지금 약간 친구 밑으로 들어간. 맞아. 그 친구를 이제 좀 이제 너도 봤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약간 아 저렇게 되면 안 돼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 좀 하기는. 했겠네. 그분 생각 전혀 안 했는데. 아 그래? 나는 그냥 나대로. 아니 왜냐면은 사실 이제 좀 그 원래 시그니처가 좀 있잖아. 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좀 너도 약간 좀 어찌 보면 좀 카피를 좀 하긴 하니까 아무래도 그 영향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거 걱정을 하면은 내가 피곤해지고 나는 그치, 그냥 그치. 나의 캐릭터 그대로 가고 내 센스랑 내 드립력 머리로 그냥 가는 거. 아 드립력으로. 이대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냥 내 방송하는 게 좋다 생각해. 내 감미 있고 하는 거. 야 그래요. 근데 다 보니까. 좀 너에 대해서 다들 호감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이제 꽃박이들 생각은 약간 전체적으로. 고맙다. 그럼 이 컨셉 유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조금 들긴 할 것 같아. 그렇지. 그 뭐 1초 잠자리인가? 1초 수면. 1초 수면. 그 리액션 되게 잘 봤었거든. 그거 핫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나 그걸 보면서 약간 느꼈던 게 근데 얘가 이 말투나 이런 컨셉이 언젠가는 좀 약간 좀 노이로제가 걸릴 수가 있겠다. 무조건 오지. 나도 알아 그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진짜 컨셉 유지. 컨셉. 컨셉 유지도 있고 이거는 살짝 언급하기는 내가 일단 생각 중인 거라 자세한 얘기 못 해주는데 컨셉이 오래가지. 다음 컨셉이 또 있어?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림은 언제나 그리고 있는데 두 가지 루트가 있긴 해. 근데 공개하지 않을 거야. 나중에. 그렇지 그렇지. 그럼 어쨌건 뭐 아까 그 뭐 얘기했었지만 이제 꽈뚜름 영향 가장 많이 받았다. 또루님도 좀 영향 확실히 있긴 해. 확실히. 좀 그런 쪽 유튜브를 많이 봤었나 보다.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원래 성대모사 좀 잘하거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좀 잘 따라한 것 같은데 느낌이. 연습을 해보고 했더니 나 그 한 10분 하고서 이거 만든 거거든 캐릭터를. 낚시 영상도 봤으면 좋겠는데 낚시 영상이 뭐야? 낚시. 미생. 파생. 파생. 나 그거 여러분 제가 그 허투루 저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호사가기 때문에 저는 그 영상 보고 파키를 합방을 해야겠다. 저 친구 꼭 합방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데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 아 진짜? 그럼 봤지. 파생 그건 진짜로 되게 잘했더라. 뭔가. 이게 뭔가 이제 유쾌하게 풀어내려면 그게 진짜 개빡세거든. 왜냐면은 봉준이 방송에서 어쨌건 이렇게 인사하고 뭔가 아쉬운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지. 쓸쓸하게 이제 딱 이제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집에서 방송하려고 하니까 뭔가 약간 좀 밀려 올라오는 그런 아쉬움과 그런 것들. 사실 뭐 제가 내가 왜 떨어졌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자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약간 그런 걸 연기를 해가지고 오히려 약간 반전 효과를 줬다. 그렇지. 나는 이거는 진짜 대단했다고 정말 생각을 해요. 드라마 그런 어떤 스토리를 마무리해주고 유쾌하게 풀 수 있는 거를 딱 그걸로 나 생각해서 만든 거. 연기를 잘하던데? 그거 원테이크였어. 원테이크로 갔어? 그거 긴 거라서 왜냐면은 편집을 할 수가 없잖아. 개빡 집중했지. 집중해. 그거 한번 살짝 볼까 여러분들? 유튜브 올라왔어 지금. 유튜브 오케이. 내 거에 지금 올라가 있어서 한번 떴을 거야. 파키. 있네. 파키. 첫 번째. 무인 다 떨어졌다. 다 떨어졌습니다. 짧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사운드 안 나오는데? 소리가 왜 나요? 우선 아무래도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의무감이 들면 안 되는데 간혹 들 때도 있더라고요. 물론 초반에는 너무 서론 길 수도 있어. 하이라이트 좀 약간 좀 저기 하니까. 딱 하이라이트. 울었네. 눈물 연기 한번 보자. 좀 더 앞으로 가야 돼. 방송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때 얼굴 존나 끌렸겠다. 개꿈 만 명 찍었지 만 명. 마지막 만달이었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유족이. 오 슬퍼. 나 이거 다시 본데 눈큰 사람들이. 근데 사실 이게 메소드 연기일 수밖에 없겠다. 그렇지. 사실 방송이 싫었을 수도 있어. 그냥 싸발. 될 줄 알았는데 씨발. 그 봉준이가
될 뻔했어. 어, 그거 이입했지. 이입했지. 어, 아, 그거 이입했는데 어. 이입만 연기니까. 아, 진짜 이거는 잘했다. 이런 감정을 또 너가 이렇게 또 이렇게 녹여서.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은 이런 콘텐츠 하는 사람 없을 거라 생각해서 제가... 바로 어, 나만의 거 적용. 물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배우 이진호 혹시도 좀 닮았네. 어, 어, 그게 그 얘기 많이 들어. 많이 들어. 저 사람인 줄 알아.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봉준이가 이 생방송을 너 저 저 힘든 거는 그렇다 쳐도 나 그 생각했어. 이 형 이 형 존나 미안하겠네. 빨리 아 빨리 지나가. 저 빨리 지나가서 뭐니? 봐야 돼. 아니야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어. 이런 씨발 새끼를 봤나. 가족들이. 나 이런 얘기네. 어. 보고 또 막 힘들었어. 누가 풍 잘 빨아먹었으면 됐지 이제 더 이상 뭘 바래. 막 그렇게 생각했잖아. 근데 여기 잘한 거. 그러더라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 어, 어, 그래서 어씨 어, 어, 이렇게 돼야지. 어, 이거 정치질한다 생각했겠네. 너무 생활연기다고도 생각. 생활연기야. 어,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 기가 막히네. 좀 힘들 걸 알았는데도 어, 이 분야 잘하기 잘했어. 막상 겪고 나니까 또 여러분 채팅창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이제 그 채팅창을 좀 더 앞에다 띄워놓고 이건 생, 채팅창은 생방이야. 그렇지 채팅은 어, 생방. 영상 다 낚은 거야 다 낚은 거. 안 속은 사람이 있어. 왜냐면은 내가 맨 앞에 방송 켰을 때 동영상인 거를 들키게 했어. 아 어 일부러 들키게 했어. 아 마우스가 나오고 약간 그랬나 보다. 아, 나 마우스 내 방송 얘기 안 했는데 좀 어. 많으니까 얘기할게. 마우스 커서가 나왔구나. 커서 말고 그 동영상 이제 버튼 있지. 그 아 더블 클릭 하는 그, 소리가 들렸구나. 아 그건 아닌데. 어. 그거 나 여기서 이렇게 동영상 그 버튼이랑 위에 그 X 표시 있잖아. 그거 살짝 보여주게 한 다음에 초반에. 아니 팝플레이어 팝플레이어 쓸 때 이게 약간 좀 X 표시 어, 나오고 어, 어, 그 최소화 최대화 어, 뜨니까. 왜냐면 내 팬들 너무 어. 너무 과몰입할까봐. 어. 몇 명들은 이제 어. 알게 하고 얼굴 어. 그리면 사람 들어오잖아. 그 사람들은 어차피 그냥 속거든. 어, 그래가지고 초반에 좀 그렇게 피셜 만들었지. 근데 네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었을 거란 생각이 또 살짝 난 들기도 어, 그치, 한다. 그렇지 그렇지. 어. 일부러 아, 나 처음에는 어, 걸렸는데 어. 아, 이렇게 그냥 풀자 하고서 그냥 바로 머리 빨리 썼어. 어, 바꾼 거. 그만두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가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 재밌다 이 드라마. 잘 잡았어? 정말 잘했어. 무엔터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드라마인가 봐. 내 미생 좋아하잖아. 끝까지 무엔터를 포기를 뭐 안 하네 이 새끼야. 좋았지. 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야 이거는 진짜 잘했다. 어, 너무 재밌었어. 어, 야 확실히 진짜 감이 있어. 고마워. 능력에 비해서 확실히 이게 진짜 뭐 능력, 그 능력 대비해가지고 확실히 빨리 뜬 그게 이유가 있네 여러분들 진짜로. 어. 예. 어. 잘 재능충이야. 이건 진짜 모두를 낚았기 때문에.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자 아무튼 저 다음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셉 유지 뭐 본인 또 생각하고 있는 한두 가지 정도가 또 머릿속에 있대요. 어, 그렇지 로트가 어. 있지. 그래 그래. 자 다음 7월 수익금을 어,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어, 이번 달 이번 달 수익금을 생각하면은 어 겸손하자. 겸손하자. 이거는 오픈 빨이다. 그 친구들 가게 오픈하면은 초반에 돈 많이 벌잖아. 그래도 아는 애 들어오니까. 그리고 한 달 지나면 텅텅. 그런 거 매키로 어, 겸손하자. 이건 내 지금 내 원래 수입이 아니다. 어. 이거 10분의 1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게 약간 초기 자본금을 모은 느낌? 너라는 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딱 시작할 때 초기 자본을 모은 듯한 느낌이네. 아, 그렇지, 그렇지. 야. 그거 취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지. 이게 이제 진짜로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무엔터 그 멤버 자리 그 자리가 4천만 원짜리다 이 말이야. 아 맞아. 어 그 자리가 값어치가 어
근데 이제 좀 사실은 이제 좀 약간 좀 이제 요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 사실은 이제 좀 그 너가 이제 좀 한편에서는 한편 오해하지 말고 들어. 한편에서는 너무 방송보다는 좀 수금 위주로 아 수금 2주 동안 한 게 보여준 게 수금밖에 없었다. 아 수금 프레임 약간 이런 얘기가 좀 아 그거 있긴 하지. 어 근데, 있었고 어 그렇지. 어 또 봉준이가 너를 떨군 데 있어서 왜냐면 사람들은 너를 계속 데리고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 그런 게 굉장히 많았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았는데 봉준이가 이제 중간에 질문을 너한테 했었어. 그래서 아 요즘 뭐 수금 프레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너한테 뱀눈 뜨면서 얘기를 했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러면서 과몰입하면 사람들이 아까 거기서 이제 네가 뭐라고 대답했지? 어, 기억 안 나는데? 어, 내가 뭐라 했니? 아 근데 능력이지 나 능력대로 받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고마워. 근데 약간 그게 봉준이 생각에는 이제 봉준이한테 이제 약간 그 빙의된 애들이 좀 아, 있잖아. 아 그치 그 머리도 되는 애들.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좀 그런 이제 그 좀 생각. 그리고 얘가 좀 수금에 대한 좀 얘기가 좀 많았었단 말이지. 어, 그렇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어, 일단 수금은 들어오는 거 뭐 환불해줄 수는 없잖아. 어, 근데 뭐 난 되게 노력 많이 해서 땀 흘려서 번 거거든. 그 흐름대로 나는 받는 거 아예 주지 마세요. 콘텐츠 할게요. 그것도 아니고 난 준비한 게 많았는데 리액션 할 거 다 하고 다음 콘텐츠 하고 이러면서 막 20분씩 했단 말이야. 하나만 얘기해도 될까? 어, 얘기해. 레츠고. 너 잠깐, 나 진짜 정말 잠깐 그 너 방송을 봤었어. 오케이. 토크온을 들어가더라고. 아, 토크온. 어, 그래서 들어가지고 이거 저 컨텐츠를 이제 즉흥적으로 이제 한 거지. 어, 맞아. 즉흥.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거. 어, 오케이. 약간 5분 정도 끄던데. 아, 야, 아, 그거 어떻게 알았어? 이거 언제 봤어? 아, 그래도 안 막히게 바로 넘어가는 거. 그거 열심히 했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좀 이게 좀 재능충이다. 파키가 이런 얘기 좀 있었고 사실 또 랄프가 또 이렇게 남의 방송 많이 봐. 내 매니저 있잖아. 아, 매니저님. 어, 저 삐쩍고른 친구. 저 친구가 이제 형님, 형. 어 왜? 파키 토크온 하는데요? 어 진짜? 난 궁금한 거야. 아 어떻게 하나? 너가 약발방은 솔직히 사실 거기는 이제 괴물 소굴이거든. 아 그렇지. 사이버 망령들의 소굴. 어 알아. 진짜 그 시궁 인간은 인간계 시궁창이 땀 여길까? 진짜 밑바닥들의 어떤 괴물들의 향연이거든. 어 맞아. 거기 들어가서 파키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야무지게 알라봉을 한 방 딱 싸가지고 애들한테 야무지게 보여줄 것인가 본인의 어떤 그런 거를 들어갔더니 갑자기 어 안녕 반가워 하는데 개무시다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그 기선제압을 하고 좀 약간 주도권을 가져가는 그런 느낌이 없더라고. 아 그러고 나는 들어가면 일단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제 한 명 한 명 난 한 명 조질 사람 이제 그치, 아니면 사람. 나를 누군가가 이제 공격해 주기를 바라거든. 아 그러고 방송에서 욕을 또 많이 안 하잖아 또. 아 그렇지 나 욕은 안 하지 일단. 근데 그게 또 웃겼던 게 그 중간에 어떤 새끼가 이제 그 김혜수 목소리로 쏠 수 있어 이치를 하더라고. 아 맞아 그러네. 아니, 너무 웃기더라고. 그래서 보다가 어 하는데 좀 계속 길게 못 이어나가더라고. 아 그렇지. 토크온 어땠어? 토크온은 일단 내 캐릭터로 하긴 어려운 거였어. 왜냐면은 거기 감성 사람들은 일단 나랑 너무 안 맞아. 왜냐면 너 빡센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빡센 게 아니라 누구 이렇게 그치, 좀 그치. 이렇게 순수하고 이렇게 재밌고 순수 재미있는 사람이랑 놀 때 재밌는데 이렇게 그냥 완장질하고 나 방장이야 이런 애들이랑 노니까 좀 어렵더라. 욕도 많이 하고 막 그러잖아. 아 그치. 빠꾸가 없이.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 좀 또 이제 또 너 안에 약간 좀 그런 건 없어? 약간 좀 어두운 면이나 약간 좀 그런 그 날카로운 부분들. 있지. 그지. 그런 건 이제 한번 이제 삐끗하면 나오긴 하는데. 그렇다 뭐 도라이 아니고. 나는 방송을 10년 하면서 진짜 한 번도 그 우울증이 온 적은 없어. 좋다. 왜냐면 나 이제 분노라는 감정, 증오라는 감정을 그냥 난 어쨌건 쏟아내거든. 아 그냥 즉흥적 바로. 화나면 화난다. 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사실 우울증 같은 게 안 오고 그냥 잠도 잘 자고 그러거든. 좋다. 방송에서 어느 정도 좀 수위로 욕해? 나 시발